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잭사TV 잭사입니다. FA 시장에 대해서 결정 난 것만 말씀드린다고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지금 현재 올해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이 전부 잔류 확정이라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보시면은 표승주 선수, 넘버 19 표승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표승주 선수하고 넘버 15 최수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코보 홈페이지입니다. 두 선수 해당되는데 두 선수 다 잔류. 그리고 한 선수 더 있죠. 여러분 아시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넘버 3 신영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신영경 선수입니다. 세 선수 모두 기업은행 현재 팀 그대로 잔류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배구 관련 소식 매체나 뉴스 등에서 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책사는 절대로 제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낚거나 이러한 저질성, 말도 안 되는 뭐 제목하고 영상하고 앞뒤 다른 이런 영상을 절대로 제작하지도 않고 제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책사는 유튜버로서 구독자님들을 섬겨야 되고 특히 최근에 책사의 별것 아닌 영상에도 구독자님들께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책사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독자님들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팩트만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